블록체인 5학년 6반.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5학년 6반 시청자 여러분, 조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 벗어나 실제로 암호화폐를 써보는 그런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촬영 도와주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갓 5학년이 된 이스카페 김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은 좀 암호화폐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직접 그 결제를 해보시는 것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네. 대표님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암호화폐는 제가 우리 시청자들 통해서만 들었고요. 특별히 다른 관심이 있지는 사실 않았어요. 글쎄,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 바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 실물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없고 어렵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를 주면은 좋겠는데, 암호화폐 이러면,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제가 뭐 해야 되는 것인지, 코인 같은 걸 이렇게 저한테 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암호화폐가 좀 쓰기 어렵고 실물로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대표님이랑 오늘은 함께 그런 실물에서 정말 암호화폐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실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암호화폐를 쓰기 쉽게끔 도와주고 있는 프로젝트 펀디엑스의 멜리사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한국 담당하고 있는 멜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암호화폐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대표님에게 펀디엑스 포스기와 카드 그리고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엑스월의 회원가입은 잘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시면 선물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비트코인을 보내드릴 거고, 여기서 수량을 입력해 주시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폐가 전송됩니다. 대표님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챗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베스트 위시스로 나오고요. 클릭을 하시면, 네, 대표님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왔고요. 열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열기.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7 정도의 비트코인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네. 그럼 이제 버추얼 카드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 이제 월렛에서 모든 세팅은 마무리했고요. 이 실물 카드를 통해서도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등록해서 오늘은 카드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리사 매니저님께서 암호화폐를 지갑으로 옮기는 것까지 보여주셨는데요. 그 지갑과 연동된 카드를 가지고 이번에는 실제로 암호화폐로 커피를 구매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강남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는 카페 대표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카드를 가지고 커피를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사용해서 커피를 구매를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한번 써서 사용해 보시겠어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계, 제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가 훨씬 빨리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유익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